아프리카 돼지 열병 위험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고병원성 조류 독감과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까지 겹쳐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 독감과 구제역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철원 평야와 토교 저수지, 소양강 하류, 경포호 등 철새 도래지와 주변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강화합니다. 또 모든 대상 가축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 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활동을 세밀화하고 있습니다.